우리는 취재 도중 고기조차 우릴 필요 없이 1분이면 간단하게 완성되는 쌀국수 육수가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급히 찾은 제조 공장. 공장 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공장 마당 한쪽, 도대체 뭘로 만드는 걸까? 쌓여 있는 포대들을 뒤져봤습니다. 주로 제과나 음료, 소스류에 들어가는 함수 포도당. 그리고 장류나 소스류에 많이 쓰이는 말토덱스트린이 발견됐습니다. 이 재료들은 과연 간편 육수와 관계된 것일까요? 다음 날 우리는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른 면은 저희가 직접 육수를 추천합니다. 육수? 네. 어떤 육수? 상신에 가지고 육수를 추천합니다. 24시간 먹을 수 없으니까. 네. 보통에 넣고 끓여가지고 가는 거야. 물만 타서 넣으면 되니까. 박대장! 백장 쌀국수 300만 원으로 가라. 일단요. 이것이 말로 만들던 농축액. 성분을 보니 어젯밤 발견한 함수 포도당과 말토덱스트린이 적혀져 있습니다. 선생님, 뭐, 4,500원인가 한데, 판매 가지고 한 60g 나오네. 이런 앞에서 판매는 안 해요? 판매 안 해. 이만큼 하고, 서울에, 자취자분들, 개인인데, 또 다른 농축액 제조업체. 앞서 본 농축액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화학 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하면 특급 들어가요? 뭐 있으세요? 저 비트스파이팅 그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만들고 있고요. 눈앞에서 물만 넣어 완성한 쌀국수 육수. 진짜 그 국물로 만들어 놓으면 1, 2분이면 뚝딱 되네요. 한꺼번에 뭐 점심시간에 이제 손이 좀 확 결단되잖아요. 네. 그럴 때 진짜 빨리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테이블 회전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작이 많죠. 서울의 한 포장마차 골목. 가격 혁명을 이뤘다는 포장마차 쌀국수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허기진 학생들이 포장마차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가격 혁명이 육수에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육수를 그러면 액기스, 그거로만 따로 그러면 육수를 내시지는 않으시네요. 지금 한계는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3,000원을 해도 아야 3,000원 해도 도대체 원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럼 비밀인가요? 50%. 50%? 거기에 이제 MSG가 얼마만큼 들어가신지는 아세요? 들어가시는지는 아시죠? MSG가 뭐예요? 이것이 방금 보신 고기 없이 뜨거운 물만 있으면 육수를 만들 수 있다는 베트남 쌀국수 액상 수프입니다. 뭔가 걸쭉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액상 스프는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쇠고기 성분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에서도 쇠고기 함량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0.4%만 소고기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뜨거운 물을 준비해 놨고요. 육수를 따로 보겠습니다. 뭐든지 원액은 그렇게 냄새가 좋지 않아요. 자, 한 숟가락을 넣고요.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이시죠? 두 숟갈, 세 숟갈, 네 숟갈, 다섯 숟갈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맛을 잠깐 볼까요?
희한하게 베트남 쌀국수 냄새가 납니다. 참. 흔히 먹어본 베트남 쌀국수 국물 맛입니다. 신기한데요. 약간 찝찝합니다. 이게 한 병에 8,000원입니다. 이 한 병으로 쌀국수 60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액상스프로 만든 쌀국수 한 그릇의 단가는 불과 130원에서 140원에 불과합니다. 기가 찬데요. 그런데 베트남 쌀국수 한 그릇의 가격은 최소한 7,000원, 대부분 8,000원에서 9,000원 받습니다.